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하고 가장 궁금해하시는 이슈 확인해보는 이슈파워로 시작할 텐데요. 자, 오늘 이슈파워는 SC 글로벌 센터의 김선규 소장과 이야기 나누겠습니다. 소장님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자, 오늘은 또 어떤 이슈 가지고 오셨을지 궁금한데 두 가지 이슈 중에 첫 번째 이슈부터 먼저 확인해보겠습니다. 자,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전 세계가 인플레이션에 대한 걱정으로 들끓고 있습니다. 자, 여기에다가 러시아가 곡물 수출을 중단하겠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에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은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. 자, 과연 이런 상황에서 우리 시장은 어떻게 반응을 보일지 또 우리 투자자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우크라이나 전쟁이 생각보다 굉장히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. 이러다 보니까 뭐 가격이 다 올라갑니다. 뭐 국제유가는 오늘 뭐 약간 떨어지기는 했지만 뭐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도 더 높은 추세에 있고 뭐 원자재 가격, 식량 가격 할 것 없이 다 올라가고 있는데 오늘은 에그플레이션을 조금 더 집중해서 좀 확인해 볼까요? 네, 일단 제일 중요한 게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지금 계속 그 전쟁이 생각보다 조금 길어지고 있는 거, 좀 장기화 우려가 있는 게 가장 큰 문제가 되겠습니다. 현재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사태를 일으키고 난 이후 미국과 서방 세계 제재가 계속되고 나니까 여기에 마포를 네. 놓기 위해서 그 앞으로 그 작물 수출을 중단하겠다 이런 발표를 지금 내려놓은 상태입니다. 여기에서 주요 수출품이 일단 밀과 보리,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옥수수 같은 주요 작물들이 있는데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지역이 굉장히 그 좀 곡창지대로 되게 중요한 곳이다 보니까 네. 거의 한 40개국 정도가 이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에서 나는 곡물을 가지고서는 사실 살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좀 많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6월 말까지 해서 밀과 보리와 옥수수 같은 이런 주요 작물들은 앞으로 그 수출이 금지가 되고 특히 설탕 같은 경우 사탕 무가 이제 나다 보니까 네네. 설탕도 8월 말까지는 이거를 수출을 금지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해놓은 상황이 되겠습니다. 네. 자, 이렇게 되면은 뭐 식량 가격, 원자재 가격들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추세가 계속 이어질 것인가에 대한 뭐 당연히 자연스러운 물음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. 어느 정도까지로 계속 이어질 거라고 보세요? 제가 볼 때 이제 두 가지 문제로 생길 수 있는데 첫째는 기후 변화고 두 번째는 이제 그 비료의 공급이 가장 큰 문제가 될 걸로 보입니다. 일단 기후 변화는 지금까지 해가지고 계속 해가지고서는 가뭄이라든가 홍수가 지속적으로 전 세계를 덮쳤기 때문에 그쵸. 거기다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농부들이 농사를 지금 못 지은 상황이 한 2년 정도 지속이 됐거든요. 네.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실제로도 재고가 부족한 상황이고 거기다가 이제 더 생산을 해야 되는데 생산하는 데 대한 그 비료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수급이 또 조금 꼬여 있는 상태입니다. 쉽게 얘기해서. 잘 되지 않는 상태이고. 그렇기 때문에 이 현재 정말로 가장 큰 문제는 당장 이 수출하는 이 국가들인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혹은 뭐 다른 나라들조차도 실제로는 자기들도 먹을 것이 지금 부족하다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. 그러다 보니 수출 중단을 하게 되는 부분도 사실은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 비료 부분인데 작년에 이제 요소수 대란이 났지 않습니까? 그때도 이제 요소 비료가 특히 즉 질소 비료가 굉장히 부족했는데 이번에는 지금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쪽 지역에서 이 나오는 칼륨 비료죠. 그래서 러시아하고 그 다음에 그 옆에 벨라루스가 둘이 합치면은 전 세계 그 1위라고 보셔야 됩니다. 그래서 원래 그 캐나다는 1,400만 톤 정도를 생산하는데 이 러시아하고 벨라루스 합치면은 거의 1,700만 톤 정도의 칼륨 비료를 생산하니까 이 비료 부족이 앞으로도 이제 충분히 이 에그플레이션을 부를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다.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네. 자,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에그플레이션 식량과 관련된 것은 결국에는 직접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뭐 국제 유가 같은 경우에는 뭐 베네수엘라에서도 뭔가 대안이 있고 아니 다른 에너지로 대안이 있어서 오늘은 뭐 조금 국제 유가가 떨어졌지만 이렇게 식량 가격은 전부 다 지금 수출을 좀 중단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또 직격탄으로 우리 시장에도 영향을 줄 수 있겠고 우리 물가에도 바로 영향이 오겠죠. 네, 사실 이제 쌀은 그나마 우리가 작업을 하니까 크게 문제는 안 되는데 진짜 문제는 이제 생각보다 우리가 그 식생활이 많이 바뀌다 보니까 그렇죠. 밀을 많이 소비를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1인당 국민이 1년에 33kg 정도의 밀을 소비를 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그 전체적인 그 비중으로 봤을 때 거의 1%, 그러니까 한 300g도 안 되는 생산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. 우리 밀 비율은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.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이런
주요 작물, 특히 이제 그 말고도 사료 작물, 그 옥수수라든가 대두에 대해서도 역시 좀 우리는 상당히 많은 양을 수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대책을 좀 세워야 될 필요가 있고, 네. 특히 지금 그 베트남 같은 경우는 이제 글로벌 식품 사재기가 지금 들어가 버리는 바람에 1, 2월에 쌀 수출 물량이 전년 대비해서 27%가 증가한 상태입니다. 네. 문제는 이 정도로 늘어나면은 베트남 자체에서 소비할 수 있는 물량 이 굉장히 압박을 받기 때문에 이 베트남도 사실은 이렇게 해서 그 24일부터는 쌀 수출을 중단을 해버린 상태이고, 네네. 그다음에 카자흐스탄 같은 이런 중앙아시아 국가들도 이런 부분을 좀 많이 일어나고 있는 상태죠. 그래서 여기서도 곡물하고 채소류들을 이 다른 러시아 쪽으로 수출을 지금 금지를 해놓는 그런 상황이 와 있습니다. 네. 자, 이런 상황이다 보면은 결국에 우리 시장에서는 아무래도 이것과 연관돼서 식료품 관련 주들을 어쨌든 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좀 전망하고 계세요? 일단 상반기에는 식료품 주들이 생각보다는 좀 강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. 왜냐하면 원가 상승에 대한 압박을 받아가지고 생각보다 실적은 좀 약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상반기는 좀 나빠질 수 있는데 오히려 하반기에 들어갈수록 여기에 대해서는 실적이 오히려 상승을 하고 또 이익을 더 늘릴 수 있기 때문에 식품주는 지금부터 우선 주목하실 필요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.